2016 예천 세계 곤충 엑스포도 오는 주말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곤충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는데 엄지원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. 살아있는 곤충 전시관인 파보르의 정원, 연못의 들판까지 외부와는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. 50종, 14,000여 마리의 국내외 곤충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곤충은 생존 시기를 감안해 축제 전날 방사합니다. 곤충의 과거와 현재, 미래를 조명하는 주제관에는 최첨단 기술들이 접목됐습니다. 대형 홀로그램 필름 위엔 눈앞에서 보는 듯 나비가 춤추고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곤충 세상을 탐험합니다. 사람의 동작과 소리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선보입니다. 일반 패널 전시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감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고요.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곤충 놀이관, 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도 준비를 마쳤습니다. 엑스포 조직위는 최종 리허설을 갖고 관람객 동선에 따라 축제장을 둘러봤습니다. 앞으로 우리 곤충이 식용산업 곤충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예천이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개막과 동시에 방송인 김풍의 쿠킹쇼와 곤충 요리 대회가 이번 주말 열리는 가운데 2016 예천 세계곤충 엑스포는 다음 달 15일까지 17일간 계속됩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